역대상 제16장 감사찬양. 이번 영상은 접두사 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두사 펄은 통하여, 철저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earl, 통하여, 철저히. pearl, 통하여, 철저히. 첫 단어는 perfect입니다. perfect의 어근은 만들다, mak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철저히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퍼가 붙어 철저히 만드는 것이므로 perfect은 완벽한의 뜻이 되었습니다. perfect, 완벽한, perfect, 완벽한. 다음은 remain입니다. 머무르다, stay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과 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 re가 결합하여 뒤에 머무르다, 즉 남아있다가 됩니다. remain, 남아있다, remain, 남아있다. permanent는 remain과 철저히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 per가 결합한 것입니다. 철저히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확장하여 영구적인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permanent, 영구적인, permanent, 영구적인. 다음은 예문들입니다. perfect 예문입니다. 너에게 완벽한 선물을 찾았어. perfect, 완벽한. I found a perfect gift for you. I found a perfect gift for you. I found a gift for you. permanent 예문입니다. 요즘은 정규직 구하기가 힘들잖아. permanent, 영구적인. It's hard to get a permanent job these days. It's hard to get a permanent job these days.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